자, 두 번씩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얼마나 쉬워요? 모든 동작의 앞에는 이게 꼭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날들 뭐 그런 뭐 일들 뭐 이렇게 날들이 나와요. 날들 나요. 근데 여러분 날을 우리가 세냐면 셀 때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세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근데 우리가 동작을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러면 좋지만 재미가 없어요. 양손으로. 그래서 양손으로 하나 둘 셋 넷 훨씬 재밌어요. 이 동안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삼아 고가면 요거까지 이어서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까지 요게 동작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다음에 만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남을 할 때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옆 사람을 잡고 이렇게 만남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해드릴 거예요. 우리 윤종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신나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간에 보시면 지금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율동을 저희가 좀 그걸 율동 만들다 보면 지금은 도대체 뭘 만들까 강사님들이 다 논의를 하다가 도대체가 만들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애들 보니까 잘 모를 때는 미국 애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딱 두 번 정도 율동을 못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저희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렇게 그리던 이게 나와요. 그리던. 자 그리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앞에 보면 몸매가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보시면 돼요? 달력한 강사 몸매를 엔타시스 양식이야. 배글리 거죠. 엔타시스 양식. 흘려줘요. 무식하네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던 나오면 뒤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의 몸매를 사정없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대충 나오네요. 몸매가 아주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뭐 제 몸매야 뭔가 배글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얼굴 맞대니. 얼굴 맞대니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옆에 계신 분 한 번씩 보면서 얼굴, 아! 아! 두 번 놀라시는 거예요. 이쪽 놀래고. 놀라실 때는, 아! 진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꾸 가사가 나와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작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를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첫 번째 따라하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ant to? 처음에 이거 하시죠, 이거. 그 눈을 같이 노래 불러요 이렇게